네, 이제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많이 더웠어요. 수고했다. 네. 아, 이제 피님, 이분은 저희 아버지시고요. 네. 또 여기 있는 저희 어머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렴이 엄마예요. 네. 네. 저희 아버지는 네, 서예를 하고 계시고요. 네. 또 저희 어머니는 저의 이제 가수 선배로서 가수이십니다. 가수요? 네네. 아, 어머님 가수, 어머님 가수세요? 아, 음반을 냈었어요. 네. 무슨 음반 내신 거예요? 아, 2004년도에 그 요즘 그 인기 있는 거 헐헐헐 제가 음반을 냈었어요 그때. 헐헐헐이요? 네네. 헐헐헐의 원곡자로 알려진 가수 이영희 씨가 바로 무룡 씨 어머니. 짧은 활동을 끝으로 무대에서 볼 수 없었지만 노래는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무룡 씨의 어머니. 평생 휠체어에 앉아 생활했는데요. 근데 냉장고가 되게 작네요. 왜 냉장고가 있는데 요거 이 냉장고는 네. 내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요거는 좋은 거예요. 여느 어머니들처럼 살림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곁에서 손과 발이 되는 건 아들 무룡 씨입니다. 얘가 자상해서 둘이 이렇게 재미삼아서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음식을 좀 한답니다.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다며. 아니지. 솔직히 말해봐. 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느라 밥은 제때 챙겨 먹는지 아들 걱정뿐인 어머니. 잘 먹을게.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자, 엄마 수고했으니까. 아. 맛있어? 맛있어. 아이 보세요, 우리 무룡이 수고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늘 세상의 눈을 피해 뒤에만 서 계시던 어머니였다는데요. 체육대회 하고 뭐 그런 걸 하면은 항상 저는 오시는 분이 아버지 아니면 이모 아니면 그냥 주변 지인분이 대신 와주셨거든요. 그게 조금 많이 속상하죠? 근데 엄마는 얼마나 더 속상하시겠어요? 그걸 제가 속상하다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더 속상해 하시는 걸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고 지내가지고 그래서 한 번도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또래처럼 응석 부리지 않아서 떼쓰지 않아서 그것마저도 마음이 아팠던 걸 알까요? 어머니에게 무룡 씨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부모한테 부담 안 주려고 제가 뭐 아르바이트 이렇게 뭐 하고 뭐 지인 못 따라서 생선 장사도 나가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라 지가 다니고 그런 게 참 미안한 거죠. 엄마가 몸이 불편하다는 게 제일 늘 미안한 거고 그건 뭐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미안한 거고 우리 무룡이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살아온 거 같아요. 나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 뒤늦게 가수에 도전했었던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를 서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빛나는 사람이 한번 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렇게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또 엄마가 저에게 꿈을 위해서 가는 길과 방향을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정작 본인의 꿈은 중간에 이렇게 포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대신 그 꿈을 이뤄서 꼭 어머니에게 그 못 이룬 꿈에 대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어딜 가나 어머니와 노래했던 기억은 어린 무룡 씨의 가슴에 가수의 꿈을 튀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피아노가 있는 자신의 방으로 가는 무룡 씨.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이제 노래방 잘 돼 있잖아요. 항상 어디 가서나 이렇게 스피커 틀어놓고 같이 노래 연습하고 그래요. 불편한 몸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것이 힘겨웠던 어머니. 가수를 향한 무룡 씨의 꿈에는 못다 이룬 어머니의 목까지 담겨 있습니다. 사실 보이스킹에서 원래 결승까지 가면 들려주려고 했던 노래인데 내 네, 그거 한번 들려줄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려고 했다고? 해봐. 알겠어. 잘 못해도 들어줘 그냥. 저희 엄마는 일단 저에게는 항상 최고의 엄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많이 못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하시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엄마보다도 더 잘 해주셨고 이렇게 제가 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잘 키워주신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날 저녁 무룡 씨의 걸음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출출해서 야식거리를 사러 왔나 했더니 무언가에 쫓기듯 뛰어가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또 공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비는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느니 가수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좀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소일거리 삼아서 하고 있어요. 고정 수입이랄 게 없어 불안정한 가수 생활. 나이 서른 넘어서까지 부모님께 손 벌릴 수 없어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와플 주문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가수의 꿈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인데요. 다녀왔어. 응, 무령아. 힘들었어? 아니, 괜찮아. 아. 아이고. 마스크 벗고. 너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인다. 안색만 보고도 무룡 씨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어머니.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저절로 알게 되나 봅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 요게 무룡이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좀 챙겨주는 거예요. 요거 도라지청. 얘는 마. 여름이면 이제 땀 많이 나니까 밥이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내 자식만은 고생을 피해갔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얘가 노래를 부르니까 이 도라지는 목에 좋잖아요, 목에.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길을 가는 아들이 대견하고도 못내 안쓰럽습니다. 잘할 거야. 시원해? 고소하지? 네가 건강 좀 챙기고 다녀 그래. 잘 먹고.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잘 챙겨주잖아. 나가서. 며칠 후 함께 쇼핑에 나선 두 사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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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세요? 예, 제가 트로트 가수인데. 아, 예. 예, MBN에서 보이스 킹에서 3라운드까지 네. 올라갔다가. 아우, 저 텔레비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해요. 네. 아니, 저거 한번 읽어보라 그럴까요? 어떤 거? 저거?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무대 의상을 보러 온 건데요. 괜찮은데? 한 번만 입어봐. 여기 흰 바지 입으셔도 괜찮고요. 블랙 바지 입으셔도. 이게 좀 이런 걸 좀 입어줘야죠. 그렇긴 한데 좀 화려해. 애들 트로트 가수는 조금 반짝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아이고, 완전 샘나간 색이네 이거 진짜. 이거 그거 아니야? 얼굴 확실하긴 해.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완전 이거 테이나 선생님 컬러인데 이거. 내가 입으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아니, 이거는 송대근 선생님이 쨍하고 했던 날부터. 궁자자 궁자 내 바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네. 바로 그때 맞춤복처럼 무룡 씨 몸에 딱 맞는 옷 한 벌. 무룡 씨만의 색깔을 드디어 찾은 것 같네요. 진짜 예쁘죠? 어, 괜찮아요. 예뻐요. 아주 잘생기셔서 아주 정말 예쁘시네요. 이걸로 사면 될 것 같은데? 아주 예쁘시다. 완벽하게 예뻐요. 몸매도 잘생기고 예쁘시네요. 가격을 제가 유명한 이제 가서 돼가니까 제가 아주 싸게 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 대신에 사진 한번. 사진이요? 예. 옷가게 사장님의 수줍은 요청. 어머니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하나 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때로는 희망보다 고문처럼 느껴지는 세상. 무룡 씨의 꿈은 무룡 씨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무룡아. 아, 네. 어, 무룡아. 사진 내렸어요. 잘 왔어. 잘 지내겠습니다. 잘 지냈어? 네. 공연을 앞두고 선배 가수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무룡 씨. 무지수를 보내드리지 말고. 아, 맞아요. 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정말 진심을 담아서 네. 전달을 해드려요. 노래만큼. 알겠습니다. 자, 무룡이 화이팅! 화이팅! 후배 가수 정무룡입니다. 네, 선배님한테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야, 나 텔레비전 보고 있어. 아, 감사합니다. 어, 통 내면은 아무리 어떤 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네네. 네, 꿋꿋이 갈 수가 있어. 통은 무조건 돼.
감사합니다. 그럼 네. 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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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나오진이었습니다, 선생님. 보이스킹의 심사위원이었던 진성 씨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보이스킹 때 제가 3라운드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볼을 탁 건드려주면 그냥 물고가 쫙 그런 본물 터지는 이런 그 시절이 있어요. 그게 오면 거침없이 그냥 착착착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사실 힘들어. 나도 그런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 세월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내일이 있는 친구입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무룡 씨에겐 가요계 대선배이자 레전드급 가수들이 총 출동한 오늘의 무대. 늘 선망하며 바라봤던 그 무대 아래에서 무룡 씨가 자신만의 스포트라이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 무대의 주인공은 오직 가수 정무룡. 삶의 희노애락이 이렇게 노래 하나에 모두 담긴 게 바로 트로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힘들었던 무명 생활이 더 깊이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가수의 길을 묵묵히 갈 겁니다. 가수 정무룡의 하이라이트 씬.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노력하는 청춘들의 모든 순간을 특종 세상이 응원하겠습니다.